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 제19대 이부철 회장 취임 법회가 대구 보현사 천불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부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현하기 위해 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구 증인은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무릎무릎 자라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의미를 빚어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 불태전 신심을 안고 열심히 증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현사 주지 심담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대구 지역 청년불자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혜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난 1920년 창립된 대한불교 청년회는 전국에 13개 지구를 두고 있습니다.